볼보트럭 FH 모델에는 필요시 탈부착하여 사용이 가능한 페트병 홀더와 높이 조절식 침대용 테이블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 두 제품의 장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이블과 홀더는 침대 아래 수납함에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침대 오픈용 손잡이를 당긴 후 위로 들어 올리면 오픈됩니다. 컵홀더 장착은 화면과 같이 침대 아래 수납공간 좌우 모두 가능합니다. 컵홀더 뒷부분의 홈을 레일에 맞춘 뒤 밀어 넣어주면 장착이 완료되며 레일을 따라 이동이 가능해 위치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홀더를 펴주면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테이블 장착 방법입니다. 먼저 고정 브라켓 커버를 열어준 후 테이블 받침대를 장착합니다. 그 다음 테이블 아래 고정 장치를 풀어 받침대에 고정시킵니다. 고정 장치를 잠그기 전까지는 위치 조정이 가능합니다. 받침대 안쪽의 높이 고정 장치를 풀어 원하는 높이로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추가로 양쪽 선반은 외부 사물함과 연결되어 있어 굳은 날 하차할 필요 없이 원하는 물건을 꺼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